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 네.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간밤에는 FMC 의사록에서는 전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늘 말씀하시지 네. 않으셨습니까? 내년에 큰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좀 기대해 그렇죠. 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연준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죠? 할 네. 리가 만무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안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네. 일단 월가의 분석이죠. 내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또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그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뭐 연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준 주변의 시장 환경을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독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그죠. 건데, 월가에서 나오는 또 분석은 투자기관에서 나오는 분석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내년 정도에 한 2, 3분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망은 내년에야말로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또 작성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근데 그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펀더멘털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증명을 제가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네. 나쁠 수가 없다. 나빠지면 큰일 난다. 그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리고 심지어는 독재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운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좋아야 되니까 무조건 좋아야 돼. 나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중국과 미국 다 전개된다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나무도 보고 또 숲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지. 나무만 보거나 숲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점 대비 지수가 빠지는 내년 중반이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전망과 분석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 중반에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여의도역에서 내려야 되면은 빨리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 신길역부터 준비를 해.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 투자자의 또 원칙이고 상식이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는 하반기 중에는 정시 상승 국면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또 미국 선거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영향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뉴욕 증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해 그리고 다음 해까지 미국 증시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이전부터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4시간이나 회담을 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통역도 있거나 하지만 4시간이나.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회담은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총리 사이의 회담은 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았냐,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았냐,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율이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4시간 정도나 회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뭔가 풀리긴 풀리나 보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미팅을 하는데 빨리 끝나면 잘된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가 뭐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4시간이나 진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 뭔가 성과를 얻어내려고 두 국가, 양국가 모두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 크게 두 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중국이 미국의 이 대규모로 콩입니다. 대두라 그러죠. 이미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미국도 엔비디아의 칩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다 발표 안 합니다. 근데 물밑에서는 다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안보 대화도 하기로 시작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도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 안 한다. 중국도 대만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중국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협의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서히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발표하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중국을 견제하자는 목소리에서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중국 내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우리가 푸대지 마는데 뭐하러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콩을 대두를 왜 사죠?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대만에 대해서는 더 세게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다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 간에 풀어야 될 것은 좀 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6월에는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또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9월에는 양국의 경제 합작팀이 또 구축이 되기도 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또 보잉사의 드림라이너를 구매하고 어쩌고 이런 것 지난번에 우리가 최은행과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임기 이제 3차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역대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모택동을 제외하고는 걸어가지 않았던 장기 집권입니다. 그리고 거의 1인 체제예요. 부총리는 총리는 안 보이잖아요. 리커창 전 총리가 이제 별세하고 나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창 총리는 이 시진핑 주석이 절강성, 그러니까 중국어는 쩌장성이라고 그러죠. 쩌장성 주석을 할 때, 당서기를 할 때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측근이죠. 그러니까 무슨 2인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리창 총리는. 그런 점에서 시진핑 체제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 고루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는 엄청난 좀 악재이긴 했었는데 이런 날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모르겠어요. 또 내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죠.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또 없애겠대. 없애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만에 하나 또 대통령이 되면 또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 또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점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뭐 화웨이, 희토류, 철강, 뭐 네. 관세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시장이 막 얼어붙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일단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쪽을 좀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을 보면서 우리 경제 투자 관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제는 미중 완화 이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좀 주목받는 거냐? 그건 뭐냐면 그동안 중국의 해외 의존도가 좀 컸던 부분들이 이제 풀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중국이 우리에게 의존했던 거, 우리에게 의존했던 것이 뭔가 그 부분이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산업에는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되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8년에 고관세를 때립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제품들이 뭐 가전제품 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백색 가전도 있고 또 경공업도 있고 기타 산업들에 대해서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 미중 관계가 이제 좀 완화되면 누그러뜨려지면은 그런 관세를 높였던 종목들이 활기를 띕니다. 그 종목들과 관련된 우리 산업 섹터가 어디냐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고율 관세 대상이든 산업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로 어디냐? 반도체, 자동차, 또 부품, 백색 가전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산업은 어디 쪽에 이제 미중이 서로 간에 좀 좋아지는 상황에 네. 그러면 한중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을 잠깐 만나긴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어요. 하지만 한 3분 동안 대화 속에서 하기 애애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쁠 수는 없겠구나. 또 좋아져야 되는 상황에 중국과 또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내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어느 쪽이 좋아질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쪽의 산업으로는 어느 쪽으로 좀 수혜가 될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렇죠. 한 세 개 분야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중국에 꽉 묶였던 그런 반도체 쪽이 좀 이제는 미국도 숨통을 틔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미국 기업인들이 못 만나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 들어갈 거야 만찬장에 이러면서 막 악착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체 쪽에 숨통이 트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반도체를 만들어 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5% 미만입니다. 반도체는 생산하는데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는 약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감당해 줬었냐? 우리가 감당해 줬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하고 상당히 또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제재하기도 해요. 안 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머스크는 기어야 하겠다. 그래서 배터리는 중국의 CATL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하면서 어디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냐면 자율주행 쪽이에요. 그런데 자율주행에서는 뭐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더죠. 누가 앞서 있어요? 한국입니다. 이런 쪽에 한국의 기술을 더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백색 가전인데 아니 배 소장님 중국이 백색 가전 쪽은 백색 가전은 꽉 잡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지금 중국의 이 전국적으로 중국의 뭐 항저우나 그다음에 또 쓰촨이나 아니면 저 내륙의 시안이나 뭐 신장 위구르까지 가보면 이 우리로 치면은 뭐 전자제품 마트가 있어요. 땡땡마트 뭐 같은 마트가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한국 제품 별로 없어.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 없어요. 워낙 우리 제품의 기술력은 월등합니다. 중국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AS 같은 것도 우리가 중국이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중국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좀 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색 가전은 가격이라든지 네트워크 망이라든지 전시하고 있는 비율이나 이걸 봤을 때 중국의 백색 가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못 따라오는 백색 가전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떤 뭐와 관련돼요? 뷰티나 헬스케어는 중국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제품 중에서도 왜 LG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일제 생건인가 LG 전자 쪽에 생산하는 뷰티나 헬스케어 제품은 못 따라와요. 이건 아직까지 중국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백색 가전 전자제품 쪽에서도 뷰티와 헬스케어를 생산하는 쪽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미국이랑 중국 간이 이 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뭐 수혜를 받는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고 다만 완전히 갈등이 다 봉합이 된 건 아니거든요. 뭐 대만 문제도 있고요.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직은 완전히 어떤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그렇죠. 봉합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거기서는 좀 수혜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반도체라는 거는 너무나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해외 나갈 때마다 지금 이제 영국 갔다가 이제 프랑스 가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CF입니다. CF가 뭐냐면 카본 프리, 그러니까 무탄소예요.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왜 여기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무탄소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미국의 IRA 법은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중국과 생산된 뭐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쪽이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서 제가 주요 종목을 꼽는 것이 하나솔루션인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배 소장님 나오면 하나솔루션 이야기 많은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그 하나솔루션이 투자한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기업인데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RDC 실리콘이 미국 공장을 재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른바 이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해진 거예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그다음에 셀로 옮겨지고 이제 모듈이 완성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2024년 말에 조지아주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솔라 허브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 솔루션의 이제 포텐이 내년 말에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 IRA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화성도시공사 민간합동으로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1호로 또 하나 솔루션이 주도로 추진돼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주가로 보면은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쭉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고점은 7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최근에 한 3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공매도나 그다음에 외국인 또 수급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걸 본다면 기술력이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하나 솔루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잘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SK 오션 플랜트 뭐지? 네. SK 이노베이션 알 것 같은데 뭐지? SK 오션 플랜트는 뭐냐면 자 바다에 뭔가 플랜트를 건축한다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아시아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판을 구부려서 말 그대로 프로펠러 형태로 만드는 후유 관관하고 그 다음에 기초 이 해상풍력의 구조물 기반 시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킷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것 관련해서는 아시아 넘버 원인데 대만을 주력 시장으로 해서 지금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실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덤빌 자가 없다. 이게 이제 SK 오션 플랜트인데 그동안 왜 포텐이 안 터졌냐 하면 이 실적치가 계속 낮았던 게 뭐냐면 호주의 바로사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를 이 공사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서 그게 대체적으로 정권에서의 이제 보고서 같은데 반영이 됐을 텐데 그거는 뭐 일회성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더 크게 터집니다. 2030년 이후까지 대규모 수준이 한 15가 기가와트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년 초부터 발주가 시작될 전망이고 실제로 또 경남 고성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SK 오션 플랜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의 회사. 뭐 이렇게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아니고 이정우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 고성에 또 50만 평 규모의 신야드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오션은 들어봤는데 SK 오션 플랜트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불안정성, 더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그런 시장에서 중요한 게 어떤 회사가 포텐이 터질 수 있는가 이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 솔루션이나 SK 오션 플랜트인데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원산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집중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게 상하원, 양원 공이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아리백 쪽이다. 이런 점에서 눈여겨보신다면 하나 솔루션이나 또는 SK 오션 플랜트를 좀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SK 오션 플랜트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 기업도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데 네. PER로 보든지 어떤 펀더메이션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든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종적인 투자자 판단 관점에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실 뭐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더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